그다음에 요 디테일도 조명이 하나인데 아까 같이 뭐 구름이 씌인 것 같이 중간에 하나 씌워주면은 이 구름 약간 이게 부드럽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부드러워서 여기도 약간 살면서 요 디테일은 요 정도면 굉장히 아주 바람직하죠. 이게 너무 밝고 어둥해서 칙칙하고 어디가 채색인지 모른단 말이에요. 근데 요거는 약간 여기가 여기 차이가 은은히 부드럽게 되면서 그림자가 아주 덜 짙어지고 또 뭐랄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이렇게 보여줬죠. 부드러운 라이트는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그 확산 라이트 뭐 몇 장을 더 씌워도 이거는 분명히 조명이 있어서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있는데도 우리가 자꾸 확산시켜서 부드럽게 해주면은 이 1:1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것도 조명이 거리가 있는데도 분명히 조명이 거리 있으면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두워질 건데도 우리가 그러면 확산을 여러 개 시키면은 1:1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디테일은 없지만은 장갑의 색상을 사잖아. 장갑의 색깔을, 그죠? 그래서, 장갑의 어떤 원색적인 그런 것들을 살릴 때는 이 확산광을 많이 이용하고 또 정면에서 이렇게 짓을 주면 그런 게 많이 사는데 그래서 이것도, 내가 그래서, 아까는 이제 우리가 다 밋밋하고 그러니까 약간 요렇게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어두우면서 그림자가 좀 죽으면서 하나 더 씌워가지고 여기서 약간 좀 부드러운 그런 그 느낌이 더 나면은 더 어떤 그 옷의 질감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. 하얀 옷도 완전히 다 하얀면은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. 하얀 옷도 약간 회색이 있고 그림자도 있고 그렇게 돼요. 옛날에 제가 그 나이가 드셔서 강민아라는 그 영화배우 있었잖아요. 강민아 지금은 뭐죠 뭐 결혼했는데 그 모델하고 이제 그 강원도에 가가지고 무스탕을 찍었어요. 검은 무스탕. 검은 무스탕이 디자인이 앞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명이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딱 비치면 잘 살겠지 하고 그 저기 직사광이 직접광이 다 깨가 여기를 비쳤어. 비쳤는데 이게 이렇게 비치니까 그림자 어디죠? 요 뒤에 그림자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검은 옷이라고도 폼된다고 또 뒤에 배경을 또 검은 배경을 썼어. 이제 막 그림자가 져서 어두운 그런. 그러니까 응? 여기도 검지, 그림자도 검지, 뒤도 검지. 그냥 딱 찍었는데 보니까 그냥 이빨하고 손만 나왔어. 이건 다 검은 게 묻혀가지고 그죠? 검은 것도 우리가 찍을 때 보면 이 그림자가 이런 데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두운 거라면은 여기가 먹이 조명을 받아서 여기 한 70%, 여기 80%. 여기서 안 받으면은 90% 이런 프로세스가 다 있으면서 그래야지 구분이 가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지난번에도 보니까 옛날에도 볼 때 이런 거 남자는 이제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어떤 분 요거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. 근데 제가 요거 살리면 아 여기서 밝게 간단하게 이렇게 다 지켜주면 다 살겠지. 일대일로 사는 건 살아. 근데 나중에 찍어보니까 검은 건데 안 살아요. 왜? 이 비쳤는데 이 먹이 다 80% 80% 똑같은 거야. 근데 반대로 해야 돼. 그래서 서가지고 여기 좀 딱 뜨면은 이쪽에서 조명 주면은 여기 이제 빛이 받아가지고 먹이 한 60, 70% 될 거야. 안 받는 부분은 이제 여기 100%가 될 거야. 요거하고 경계선이 생겨요. 차이가 나니까. 그래서 이제 그 검은 거 찍을 때는 뭐 남자고 이런 게 다를 때 이런 거 디테일을 살 때는 조명해서 약간 옆으로 가지고 이런 그 각도에 따라서 조명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디테일을 살릴 수 있거든요.